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머리가 무거워요. 첫째, 편안한 침대는 어디로 갔지? 둘째, 왜 낯선 곳, 축축하고 더러운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잠깐, 주변에 있는 이것들은 다 뭐죠? 지금 여기 정글인가요? 근처에 물, 쿠키, 캔디바, 재킷과 같은 필수품이 들어있는 배낭이 있어요. 여러분 것이 확실해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온 거죠? 잠깐, 재킷이라고요? 여긴 아주 더우니 그런 건 필요 없을 거예요. 정말로 여기가 어디죠? 잎이 무성한 거대 식물들, 빽빽한 열대우림 나무들, 쥐라기 시대 같아 보여요. 여러분은 두려움에 빠져서 주위를 둘러보고 나무 그늘 아래로 달립니다. 좋아요. 좋은 선택이 아닌데다 숨바꼭질에 별로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만한 시간도 아니죠. 저기 덤불에서 거대한 이상한 모양의 동물이 나와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공룡이다! 소리를 지르고 몸을 떨면서 눈을 가립니다. 예상했던 그런 아침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공룡은 짖지 않아요. 눈을 떠봅니다. 그 동물이 달려든 것은 확실한데 주변을 뛰어다니고 긴 꼬리를 흔들고 짖으면서 혀를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지익네요. 이건 개? 안도한 나머지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개 공룡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크고 회색이고 털이 많지만 티렉스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앞다리는 사실 짧은 작은 팔이고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긴 주둥이가 여러분을 핥고 있어요. 개 공룡이 여러분을 침범벅으로 만드는 동안 또 하나의 털이 많은 짐승이 덤불에서 나옵니다. 흰색의 털이 많고 짧은 앞다리에 길고 짙은 회색의 꼬리,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긴 귀, 이건 공룡 토끼예요. 이 두 동물은 서로를 쫓으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꿈 아닌가요? 개 공룡은 놀이가 지루한 듯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팔에 머리를 비비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만약 이 동물이 화가 나거나 배가 고프면 무슨 짓을 할까요? 널 맥스라고 불러야겠다. 여러분은 아무 막대기나 집어들고 가능한 한 멀리 던집니다. 적어도 이건 해결됐어요. 개 공룡은 사라졌고 여러 질문들로 뇌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저 동물이 정글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다들 그렇게 순할까요? 그걸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소리가 귀를 울리자 이번엔 천천히 돌아서 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동물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눈을 가졌어요. 부리부리한 눈이 여러분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숨을 죽입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끝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잠시 후 반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냥 얼룩말이에요. 얼룩말 공룡이라고 해야겠죠? 이상해요. 근육질 몸 위에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우와, 머리가 길어요. 꼬리는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등은 뼈 같은 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얼룩말 공룡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얼룩말은 풀만 먹는 거 맞죠? 얼룩말 공룡도 초식동물이길 바랍니다. 어디 보자. 세 가지 선택. 도망가기, 움직이지 않기, 아니면 거대한 얼룩말 공룡 쓰다듬어 주기. 쿵! 훨씬 더 많은 털이 있는 짐승이 덤불에서 뛰어나오고 경주가 시작됩니다. 낄낄 웃는 소리를 냈나요? 웃음소리. 잠깐만요. 하이에나였어요. 하이에나 공룡? 하이에나는 가장 강한 턱과 목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공룡이라면 상당히 위협적인 조합입니다. 선택 1번, 도망가기. 저 얼룩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뛰기 시작하고 잎이 무성한 거대한 식물을 헤쳐나가다가 키가 큰 정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뛰고, 숙이고, 피하고, 그리고 마침내 정글을 벗어나 해변에 도착했어요. 완벽해요. 이제 방금 본 것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생겼네요. 자, 계획이 뭐죠? 바다, 야자나무, 태양, 그리고 마침내 신선한 바다 공기. 심호흡을 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깃털처럼 조용하게 잔디를 부드럽게 짓밟는 거대한 발가락, 우아한 꼬리의 움직임, 크고 회색빛이 나고 힘이 세며 크고 부드러운 발에는 엄청나게 긴 발톱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징그러워요. 다시 한번 바라보지만 여전히 징그러워요. 날카로운 이빨과 따뜻한 노란색 눈을 가진 맨 해골처럼 보여요. 이 동물은 여러분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덤벼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고양이 공룡은 느긋하게 가르랑거리며 털을 핥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쥐, 막대기, 공, 판지 상자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네요. 고양이는 이상한 물건들을 좋아하죠. 시간이 없어요. 해변이 갑자기 거대한 붉은 개들로 가득 찹니다. 수백 마리가 누워서 길고 날카로운 집게발을 쉬고 있어요. 개들이 언제부터 10개의 눈과 4개의 거대한 집게발을 가지고 있었죠? 개 공룡은 그래요. 입을 막아보지만 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정글 속으로 뛰어듭니다.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뛰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유일한 목표는 더 이상 개의 집게발 부딪히는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정글은 변했어요. 정글이 모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덩굴도 없고 커다란 이상한 잎도 없어요. 공기가 더 시원하고 길이 좀 더 넓어졌어요. 보안이 지금 숲에 있는 것 같은데요. 탁 트인 들판을 만나게 됩니다. 가운데에 커다란 꿈 같은 호수가 있어요. 완벽한 셀카 배경이에요. 이상한 공룡들과 모양이 변형되는 나무들만 빼고요. 날카로운 비명이 호수를 가로질러 들려옵니다. 이 우아한 동물을 알아보긴 쉬워요. 색깔이 약간 틀리긴 하지만요. 회색 백조 익룡이에요. S자형 목이 있어요. 이 백조는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장착했네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뿔이, 크고 강한 발톱, 그리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맛있는 먹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눈입니다. 여러분은 물고기가 아니니까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것만 빼면 호수는 아름다워요. 연꽃이 만발해요. 크기가 테이블만 합니다. 거대한 연잎, 그리고 거대한 개굴, 이런 개구리 공룡이에요. 그런 게 정말 있군요. 거대한 개구리가 물에서 뛰어나와 닌자처럼 연꽃잎에 앉습니다. 짙은 회색의 울퉁불퉁한 피부로 덮인 거대한 바위처럼 보입니다. 이 개구리가 왕자로 변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휴, 여러분은 거대한 덤불 뒤에 숨습니다. 개구리는 엄청난 크기의 혀가 있어요. 징그러워요. 그 기다란 혀도 뒤에서 덮치는 동물로부터 개구리를 구해주진 못할 거예요. 거대한 악어 공룡의 물 위로 뜬 머리, 랩터 렉스 뭐 그런 건가요? 일반 악어와 생김새는 똑같은데 단지 훨씬 더 클 뿐입니다. 더 이상 무섭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개구리 공룡은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거대한 뒷다리로 헤엄쳐가기 시작합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곧 둘은 수면 아래로 사라집니다. 물론 개구리가 도망쳤길 바랍니다. 개구리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나쁜 징조예요. 근처에 나무 두 그루가 땅으로 넘어집니다. 마치 뒤집힌 보트처럼 보여요. 저건 뭐죠? 아, 거북이 공룡이네요. 커피와 단백질 바를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어? 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뭐죠?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 그 소리는 벌 같아요. 둘, 제발 보통 사이즈에 버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 대신 사람 크기의 벌 공룡이 거대한 거북이의 껍질 위에 착륙합니다. 역도 선수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고 안테나는 날카로워 보여요. 한 마리뿐이라면 괜찮아요. 제발. 갑자기 무시무시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오, 제발 이제 그만해요. 거대한 그림자가 땅을 덮고 여러분은 위를 올려다봅니다. 새처럼 생긴 공룡이에요. 실제로 공식적인 이름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게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불그스름한 푸른 깃털,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뾰족한 뿌리, 그리고 날개에 달린 저것들은 뭐죠? 그 새는 벌 공룡을 보고 간식으로 낚아채려고 하지만 벌 공룡은 거북이의 등껍질 밑으로 숨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만약 저런 일을 당한다면 전 그렇게 빠르지도 또 영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전 그냥 그러다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동물의 소름 끼치는 짙은 눈은 멀리서 여러분의 존재를 눈치챕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봅니다. 지금까지 다른 동물들은 여러분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부직! 신발 밑에서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를 내자 갑자기 수십 개의 눈과 마주칩니다.
호기심 많고 화가 나고 배고픈 눈들이에요. 첫 번째 선택으로 돌아갑니다. 도망가기. 최대한 빨리 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저 아래 흐르는 강이 있는 거대한 절벽에 도달합니다. 눈을 감고 뛰어내립니다. 꽝! 온몸이 흔들려요. 눈을 떠봅니다. 잠에서 깨어났군요. 그건 그저 나쁜 꿈이었어요. 그렇죠? 꿈 맞죠?